와, 진짜 열대 우림이다. 와, 이거 가 비현실적이야. 솔직히 실감이 안 나, 여기기도. 말이 안 나오네. 이게 안감격 카메라에. 어,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, 아이들이. 우리 구경 나왔나 봐, 사람들이. 어, 우리를 저렇게 환영해 주는 거야? 와. 나 되게 감격이야. 헬로! 안녕! 헬로! 애기들이 첨벙첨벙 걸으면서 저희를 너무 격하게 환영해줬어요. 그 친구들의 얼굴은 너무 순수했어. 니네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환영을 하니.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심쿵? 약간 할로. 와, 수영에서 와 이제. 오, 와. 너무 귀여워, 어떡해. 간다. 오빠 간다고? 가볼게. 이제 누군가를 반갑게 해주는 게 우린 너무 낯선 일인데, 나도 너무 낯선 일인데 반갑게 해주니까 나도 너희가 반가워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바다에 꼭 들어가고 싶었던 거야. 네, 수영을 아니 그니까요. 나 사실 방송 26년 차고 이거 어떻게 보면 첫 데뷔도 이승윤 씨와 함께한 예능인데 마이크를 찬 채로 입술하다니. 아!
아니야? 정말 세상은 넓구나. 내가 그동안 못 봤던, 아 이게 바다라고? 내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인데? 그런 느낌. 딱 물에 들어갔을 때 확 난리 났잖아요. 바다 미쳤어요. 너무 반가웠어요. 너무 기분 좋았어요. 안에 속옷이나 이런 거 다 이미 젖어 있는데 솔직히 신경 안 써요. 아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라는 생각보다 저 마을 뭐야? 뭔데? 얘네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환영해 주는 건데? 그냥 평화로운 내 아이를 꼭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. 이런 평화로운 풍경. 그 생각이 가장 많았어.